요약문 한번 해볼게요. 요약문.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있어? 이것만 하고 좀 쉽게 형성할 가능성이 있죠. A를 사람과, 어떤 사람과,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과 우정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파트너십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거? 우리랑 가까운, 매력적인, 유사한. 가까운? 가까운? 야, 그럼 이거 너무 쉽잖아, 그러면. 네. 네. 그래? 네. 어? 그래? 어, 이러면 그리 되나? 이렇게 너무 일반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단맞춤으로 한번 해볼게. 단맞춤으로 들어볼게. 내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 학생들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빙 스페이스, 사람 공간이 무작위로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압도적으로 확인한 아이디파이 했죠. 뭐라고? 그들의 친구들이 학생들로 확인한 거죠. 학생들을. 친구로서 학생들을 확인한 거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간 거야. 어떤 학생들? 근처에 살았던 학생들. 뭐 이런 얘기구나, 제가. 가까이 살면 우정이 돼. 야, 이런 씨. A인 것 같아. 1번인 것 같아. 네, 가봅시다. 다 하겠습니다. 네, 해보자. 문희. 네, 해보자. 생각해보자. 너의 친구들을 생각해보자. 특별히 어린 시절의 친구들. 써내려 가봐라. 처음 것들, 뭐, 초기, 그니까, 초성, 그니까, 제 앞글자들이지. 뭐해? 그들의 성애. 그지? 네. 많은 것들이 오니, 무릎도 오니. 같은 지역으로부터 오니. 뭐해? 알파벳에. 뭐해? 뭐로써? 너 자신의 성애, 이니셜과. 그니까, 이니셜이 똑같아도 가까워진다는 얘기네. 그지? 만약 그렇다면, 프락시니티에 오죠? 프락시니티. 단어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거의 좋네, 이런. 근접성, 가까움이죠. 가까움이 뭐한 거야? 결정하는 거죠. 뭘 결정했던 거야? 몇몇, 우리, 너의 우정을 결정했던 거죠. 주제였네, 그지? 그레이드 스쿨에서 나중에 학생들은 종종 부여됐어. 할당됐어. 교실의 자리가. 알파벳을 기초로. 그지? 너는 뭐 하게 된 거야? 알게 되는, 게트는 되다야? 알게 되는 거죠. 최, 베스트, 베스트 노스를 알게 되는 거죠. 어디에? 니가, 니가 앉은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베스트라고 알게 되는 거지. 가장 잘 알게 되는 거지. 다시 이런 거 헷갈리네. 가장 잘 알게 되는 거죠. 그치? R은 만나는데 S를 만나고, U는 V를 만나고, 룰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근접성이 아마도 영향을 주는데, 더 이전에 심지어 평생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접성의 영향은 확인되어지는데, 교실 그 고전적인 연구에서도 확인되어지지 이 사람과의 동료들의 큰 대학의 하우싱 컴플렉스에서 그러니까 주거단지 그러니까 기숙사단지에서 연구자들이 물어본 거죠. 학생들에게 누가 그들에 가까운 친구였는지 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부여됐는데 사는 공간이 무작위로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압도적으로 확인하기를 그들의 친구로서 학생들을 확인해 준 거죠. 너 어떤 학생들?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죠. 너 어떤 학생들이야? 그들이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는 학생들인 거지. 가까우면, 네, 친해진다.